번씩 뭐 여기 이기고 이러면 버스 하고 거의 없어요. 45, 50분 사이. 아니요, 다 먹어야 돼. 다 먹고 출발을 해가지고 진짜 빨리 먹는, 한 딱 7시에 먹고 바로 갈걸요? 뒤도 온다. 저기 좀 재밌는 애 보네요. 오르막이 한 두 번 있거든요. 그때 아마 힘들고요. 는 아니고 용민형 에스컬레이터. 진짜 죽을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진짜 죽겠어요. 진짜 죽을 것 같아요. 야구하면서 처음이에요. 근데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게 신기해요. 눈 뜨는 게 무섭다잖아요. 아침이 그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. 진짜 6시 반? 근데 숙소 들어와서 씻으면 이 몸도 너무 노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잠깐 존단 말이에요. 그럼 또 저녁에 잠을 못 자가지고 한 12시? 11시? 자서 6시 반에 일어나면 운동하고. 나 이렇게 되게 면도를 안 해가지고. 저 어제요. 진짜 어제요. 저 두 번째 타 마지막 날에 뛴 게 역대급이라 생각했거든요. 아니에요. 어제. 하루하루 매일매일 레전드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게 레전드. 그러니까 거의 한 150m? 160m를 50번 뛰었다고 생각하면 돼요. 진짜요. 거짓말 안 하고. 근데 또 한번 뛰고 쉬다가 뛰는 게 아니라 뛰고 조깅하고 또 뛰고 조깅하고 하는 거라. 10시에 잤어요. 좀 힘들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4번 합치면 100개 뛴 것 같은데 처음 첫 턴 때 힘들고 그냥 좀 괜찮아지다가 어제 힘들어가지고 좀 어제 10시에 잤는데 10시 반에 먼저 가고 싶어요? 네. 태국형 운동이요. 저요? 네. 왜? 날이야? 밥 먹으러 나가고 밥 먹으러 갔다가 구경할 때 있으면 구경 가고.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직 어디 가보지 못하고 그냥 밥만 먹고 막 그러고 이랬어. 왜요? 체력이 좋아가지고.
먼저 갈게요. 방향이 있어요. 그냥 아울렛 간다 해가지고 가서 살 거 있나 보고. 이거 죽어봐야 된다.